아주 어머 지금 너 말 대꾸하는 거야? 안녕하세요. 니블 마마입니다. 한가로운 오후였습니다. 우리 솜 리모컨이랑 놀고 있어요. 솜아 그거 장난감 아니다. 아니라고! 잠시 한 5분쯤 한눈판 사이 아이고 리모컨에 침 잔뜩 묻혀놓고 이빨로 막 스크래치를 내놨어요. 솜아 이거 먹는 거 아니다 이 녀석아. 이건 리모컨이다 리모컨. 그런데 리은이가 채널을 셋톱박스에서 돌리고 있어요. 이유인 즉슨 리모컨이 사망했다는 슬픈 잔소리. 셋톱박스로 채널을 돌리고 있어요. 리은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채널들이 죄다 200번대입니다. 돌리기 힘들어요. 소미가 이거 물어뜯어놔가지고 아예 안 돼요 이거. 소리가 안 켜져. 그래서 채널 돌리려면 손으로 막 이렇게 해야 돼요. 얼마나 물어뜯었길래 이렇게 됐습니다. 이 녀석이 왜 화장실에 그러고 있어? 채널 돌리면서 짜증내는 딸내미. VOD도 안 되고 넷플릭스도 안 되고 뭐 볼 수 있는 게 없어. 심지어 핸드폰으로 리모컨 앱도 작동을 안 합니다. 엄마 이제 우리 TV 못 봐요. 수아 너 리모컨을 아작을랬더만. 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. 저는 그게 먹을 건 줄 알고 먹는 김인 줄 알았어요. 미안합니다. 너 지금 혼나는 거야. 네가 웃고 있으면 안 돼. 소미 그저 해맑아요. 우리 TV도 못 보게 하고. 아주 어머 지금 너 말 대꾸하는 거야? 소나 너 지금 말 대꾸해? 너 화났어? Nope. 어? 네가 이거 물어뜯어 놓고는 리모컨 지금 완전 박살나기 일보 직전이야. 이게 뭐야 이게? 아주 말대꾸도 요 녀석이. 뭐 엄마가 한눈판 게 잘못이지만 아휴. 자 한번 틀어봅시다. 안돼 수험 안되잖아. 안돼 안된다고. 리모컨 사망. 아이고 앙앙. 님은 갔습니다. 사랑하는 우리 애리모컨은 갔습니다. 우리 이제 TV 못 본다규. 먹는 거 아니라고. 먹는 거 아니라고. 엄마 제가 한번 상상의 리모컨을 한번 틀어볼게요. 그래 상상의 리모컨. 이 장난꾸러기 이 두 녀석들 정말. 돼, 안 돼. 안 돼. 진짜? 이거. 그거는 전원만 들어온다고. 볼게요, 엄마. 된다! TV 전용 리모컨인데요. TV 전원만 들어와요. 이런. 그럼 엄마는 예를 들면 5번을 치고 싶으면 그거를 지금 200번대에서 5번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저거 진짜 저거 그러면 늦었기 때문에 어떡해. 리모컨이 없으니까 영 불편합니다. 소미는 뭐 아랑곳 없이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아휴 근데 뭐 이 정도 물었다고 이리 고장이 나나. 아이고 아예 작동을 안 해요 지금. 이것 때문에 넷플릭스를 못 보고 속상하다 속상해. 리모컨 다시 신청했죠 뭐. 리모컨이 이 티리 따온다규.
다음부턴 리모컨 물어뜯지 마요. 누가 내 얘기하나? 왜 이리 귀가 간지럽지? 엄마 이제 좋아하는 TV도 못 보고 언니들 좋아하는 만화도 못 보고 이 녀석아 이틀 있다 온대. 이틀 있다. 이틀 동안 엄마가 지금 열심히 저 셋탑박스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된다고. 미안합니다. 정말 잘못했습니다. 선배 우리 산책이나 나가자. 산책 나가요. 자 가자. 이모 오빠 삼촌 언니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이거